빛나라 태권키즈 뉴스. 아이들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상을 바라보며 어른들도 한번더 생각해보게 하는 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가시거리가 짧아져 운전이나 항공 운항에 불편이 생깁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구성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황사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꿀벌 비행 시간을 추적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1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하면 꿀벌이 꽃꿀을 얻기 위해 식물을 찾는 시간이 32분 증가했습니다. 꿀벌의 평균 비행 시간은 황사 이전에는 45분이었으나 황사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후에는 77분으로 비행 시간이 71.1%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한 봄철에 꿀벌의 정상적인 채밀 활동에 영향을 줘 벌꿀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초미세먼지가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음이 밝혀졌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유조선의 기름 유출, 아무 곳에나 버리는 쓰레기로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킬수록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나빠지고 있으며 어떤 종은 멸종에 이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환경오염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빛나라 태권키즈 47화 우리 집 대중교통의 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거리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과 가전제품 끄기, 여름에 집안 온도를 25도, 겨울에는 20도로 유지하기, 가급적이면 선풍기를 사용하기 등 작지만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아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으로 매립지 쓰레기를 늘리는데 일조하지 않고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또한 탄산수소를 배출하는 스티로폼으로 포장되지 않은 포장재가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낭비하는 것은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지 않게, 물을 틀어놓고 씻지 않고 되도록 가다둔 물을 사용하기, 사용하다 남은 물은 화분에 재활용하기 등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빛나라 태권키즈 47화 우리 집 대중교통의 날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태권도!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진짜? 누가 방귀 낀 거야? 도대체 누구야? 진짜 독하다. 너냐? 나 아니거든. 방귀 낀 사람이 썩낸다고. 너지? 나 아니야. 그럼 태권이 너냐? 나도 아니거든. 도대체 누가 뭘 먹은 거야? 도대체 누구야? 관장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야겠다. 오늘 미세먼지 많다고 하던데요. 열어도 될까요? 아무래도 참는 게 낫겠다. 관장님 어렸을 때만 해도 공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너무 심하네. 도대체 공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걸까요? 난 맨날 밖에서 놀고 싶은데. 옛날엔 차가 많이 없었단다. 하지만 요즘은 걸어다닐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차도 많아지고 공기도 안 좋아진 거죠? 그래, 맞아.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단다. 자, 그럼 마트로 출발해볼까? 엄마, 차가 많아져서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진 거래요.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어머, 우리 태권이가 어떻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면 좋을 텐데 요즘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닌대요. 지금 우리처럼요.
마트가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긴 한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아휴 참. 점점 차가 많아지고 점점 공기가 더 안 좋아지면 그땐 어떡해요? 결국엔 사람들이 밖에도 못 나가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산에 놀러 가지도 못할 거고. 바닷가에 놀러 가서 수영도 못하게 될 거예요.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할지도 몰라요. 태권이가 정말 중요하고 귀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이 좋아질까? 매일매일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말이야. 일주일에 하루는 차를 안 타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하루? 네, 엄마.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가거나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갈 때 그때 대중교통 타고 가는 거예요. 어때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날을 우리 집 대중교통의 날로 정하는 거네? 맞아요. 우리 집 대중교통의 날. 멋진데요? 환경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마음이랍니다. 그런데 그날 태권도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방구를 낀 걸까요? 태권아, 이상한 냄새 안 나니? 제가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요.